유지시어 스준. 자, 선생님하고 오늘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따라 나도 움직인다 number 2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도 움직인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일반 동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오늘 그거와 연계해서 또 일반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늘 하던 거 정리 quick review. 자, 동사의 뜻 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빨리 눈으로 한번 샤샤샤. 그렇죠? 자, 동사의 종류 중에 우리 지금 일반 동사를 함께 알아보고 있고요. 그 중에 문장 종류, 지난 시간에 평서문, 긍정문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동사처럼 동사가 이렇게 변신해서 문장의 종류를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동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그렇죠? 조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부정문이라 함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먹었어. 아니다, 먹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부정문이에요. 일반 동사는 그러면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죠? 비동사는 그냥 남만 갖다 붙이면 됐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달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부에서 내가 변해서 아니면 남만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나 이즈야, 이즌트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두의 도움을 받아요. 뭐의 도움을 받는다? 두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 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동사들을 부정문도 만들어주고 뭐 의문문도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동사의 두인 거예요. 그래서 두고요. 자,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우리 오로 끝나는 동사에 ES 붙어서 두가 더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와 더즈를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서 두나 더즈가 이게 현재 시제면 두나 더즈가 되겠지만 과거도 있고 그거보다 더 과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나 더즈도 변신을 해요. 3단 변신. 웅치키 웅치키 변신. 그렇죠? 그래서 did가 되면 과거. 그리고 done이 되면 더 과거인데 얘는 잘 안 써요. 혼자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까지만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예요. do 나 does의 과거는 뭐다? did다. 그리고 do가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es 붙어서 does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 더즈가 되는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했죠? 왜? 오로 끝나는 동사에 ES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가 더즈가 됐고 얘네 둘의 과거는 뭐다? did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두의 도움을 받아서 3인칭 단수 주어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빨리 볼까요? 자, 인칭 대명사의 3인칭 단수, 그리고 하나의 사물이나 한 명의 사람이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했어요. 단수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He, she, it. 그리고 Joe, Ellie, my brother, a cat, 뭐, a chair.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둘을 빌려 쓴다고 앞서서 선생님이 말했으나 얘네가 3인칭 단수 주어들이기 때문에 뭐를 쓴다? 더즈를 쓴다. 두는 안 써요. 뭐를 쓴다? 더즈를 쓴다. 그리고 우리 3인칭 단수 변화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오로 끝나는 동사에 ES 붙여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제 왜 두 더즈가 동시에 항상 문법책에 등장하는지 잘 이해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가, 더즈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시제 부정문은 당연히
뭘 쓸까요? do, does.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do나 does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do, does에 not을 붙여요. 비동사는 is, are에 그냥 not만 붙여서 얘네를 합쳐서 또 얘네를 이렇게 합쳐서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do하고 does를 앞세우고 거기에 not을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하고 not이 합쳐서 don't가 되고요. does하고 not이 합쳐져서 doesn'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임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do나 does의 과거형은 뭐라고 했어요? did라고 했었죠? 조금 전에 했어요. 자, 그래서 과거 부정문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똑같이 did가 오고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didn't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do하고 does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부정의 not이 붙는 부분을 do하고 does가 다 해결했으니 뒤에 동사에는 주어가 3인칭이든 주어가 2인칭, 1인칭 복수든 3인칭 단수든 얘네에서 다 지금 해결이 됐잖아요. 일반 주어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가 여기서 해결이 됐고 not도 얘네한테 붙었어요. 그러니 동사는 그냥 오롯이 그냥 원형 그대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곱게 오면 되는 거예요. did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나 과거야 해결했죠. 그리고 과거 시제에는 3인칭 단수나 인칭이나 수의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비동사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거 시제 해결됐고 인칭과 수의 상관이 없고 not은 붙었고 그거를 합쳐서 didn't로 했으니 뒤에 또 뭐만 오면 돼요? 나 동사 원형 이렇게 곱게 나 동사 원형 예쁘게 원형만 오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do하고 does 그리고 did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여기에서 다 해결했어요. 지금 시제도 해결하고 주어 3인칭 단수 현재도 해결하고 과거 시제도 해결하고 다 했으니까 뭐만 오면 돼요? 동사 원형. 그래서 do, does 그리고 did가 오는 후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를 꼭 기억해야 돼요. 꼭 동사원형 써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다 해결해 줬는데 굳이 막 과거형 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부정문은 예문을 보면 I don't 왜? 주어 1인칭이죠. 3인칭 단수 현재 아니에요. I don't remember your name.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자, 여기 remember 동사 원형 왔죠? 여기 remembered도 아니고 remembers도 아니고 안 돼! 뭐가 와야 돼요? 원형! 왜? 여기서 don't가 다 해결했으니까 부정도 해결했네. I don't remember your name.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이런 얘기죠. 자, my sister. 야, 3인칭 단수 나왔죠? 자, 현재 부정문이고 그래서 does not 해서 doesn't가 됐고요. like box. 아! 선생님도 벌레 싫어요. 아, 싫어요. 자, my sister, 내 여동생은 doesn't like bugs. 벌레를 좋아하지 않아. 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쵸? 자,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 does에 not 붙이고 doesn't.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자, 그럼 과거 부정문 볼게요. He, 어? 3인칭 단수다. 아, 변동하는 거 아니야? 과거 진정 relax. 자, 과거는 did는요 변동 없어요. 그냥 did로 계속 쓰면 돼요. did not didn't play chess last night. 자, last night은 어제니까 과거죠. 그는 체스를 지난 밤에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they 복수니까 뭐 이거는 뭐 인칭도 상관없고 3인칭 단수 긴장할 것도 없고 게다가 과거 그쵸? Did not close the windows. 그들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Jack and I, Jack과 나는 didn't watch the show.
그 쇼를 보지 않았다. 역시 didn't. 자, didn't 뒤에 다 뭐가 온다? 동사 원형. didn't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 물어보는 것도 만들겠죠. 자, 의문문은 쉽게 말하면 question, 질문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현재 의문문은 또 뭘 써요? 뭘 써요? 그렇죠. do하고 does 다음에 주어 오고 뒤에 또 동사 원형 그리고 question mark. 물음표 꼭 와야 되죠. Do, does, 주어 오고 동사 원형. 비동사는 어떻게 바꿨어요? It, is였으니까 얘랑 얘 바꿔서 Is it a clock?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일반 동사는 자리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Do나 does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Do you want? 자, do, you가 2인칭이잖아. 3인칭 단수 아니죠? 그래서 do you want some water? 너는 물 좀 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want, 동사, 원형. 자, she 나왔으니까 does she brush her teeth? 그녀는 치카치카 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she 나왔으니까 does 이렇게 나왔고요. 문장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 그렇죠. 자, 과거는 do나 does가 해결하면 되겠죠. 시제도 뭘로? did로.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 question mark 오는 것 똑같고요. Did we go there with Joe? 우리 거기에 조랑 같이 갔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did. 3인칭 단수 상관없어요. did는 자, did he pass the test?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렇던가 안 그렇던가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는 did로 다 싹 다 통일. 그렇죠? 주어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질문하는 걸 했으니 답을 하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현재 의문문 예를 들면 답을 할 때 do you로 물어봤으면 yes I do. 그렇죠? do 그대로 쓰고요. 왜? 선생님이 비동사 의문문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영어는 질문을 듣고 그대로만 답하면 그래도 80%는 맞아요. 올바르게 답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want some water? 너는 물 좀 줄까? 이랬더니 yes니까 I do. No, I do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you로 물어봤으니까 너 물 줄까? 이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녀는 물 줘. 이렇게 답해요? 아니잖아요. 물 줄까? 나 물 줘. 이렇게 되는 거니까 do you로 물어봤으니까 I do. No, I don't.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그러면 does Ellie, Elli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 Ellie brush her teeth? Ellie가 brush her teeth? 아까 이 순서 기억나죠? does나 do does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오고 question mark로 의문문 만들었었어요. 답은 엘리는 여자아이니까 she 한 명이죠. 그리고 does 그대로 써서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답하면 돼요. no는 not과 함께 그리고 yes는 그냥 does만. 그래서 does Ellie brush her teeth?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답할 때는 우리 주로 대명사 많이 사용했죠? 친구들 대명사 잘 사용하면 답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does your brother? 자, your brother 하면은 뭐 남동생이든 오빠든 한 명이죠. 그래서 does 단수니까 3인칭 단수 does 왔고요. Play the piano? 자, 피아노 너네 오빠는 피아노를 치니?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Yes, he does. Your brother, he고 does가 이렇게 오는 거죠. No, he doesn't. He does not. Doesn't. 아니, 그는 피아노를 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 동사 do, does 사용해서 묻고 답하는 거 지금 알아봤어요. 물어본 대로 답한다라고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과거는 아이, 과거는 참 좋죠. 3인칭 단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Did you want some water? 자, you니까 I로 받고 did니까 did로 받으면 돼요.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No는 not과 함께. 자, Did Ellie brush her teeth? 자, 여기 does 올 필요 없죠. Did가 과거고 질문도 그냥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did 오고 주어 오고 동사 원형 오고 여기 question mark 해서 바꾸면 되고요. 답은 yes she did. 엘리는 그녀고 did로 물어봤으니까 did로 답하면 돼요. 아니면 엘리는 그녀고 did not 해서 didn't. No she didn't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 의문문 괜찮다. 그쵸?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무조건 no, 동의는 무조건 yes. 우리가 조금 전에 의문문 하면서 yes, no 이렇게 답했는데 비동사 할 때도 선생님 잠깐 말해줬었어요. 우리는 한국어는요,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응, 그렇지 않아. 응이라고 긍정으로 대답하고 뒤에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본 데에 대한 답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 그래 이렇게 반대예요. 긍정과 부정이 답을 할 때 반대인데 영어는 아니에요. 아니면 무조건 no, 동이면 무조건 yes예요. 그래서 비동사 때도 했었어요. 자, Don't we need some drinks? 우리는 마실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아? Yes, we do. 필요하면 무조건 yes. 아니면 무조건 no. 누가 어떻게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Yes면 무조건 yes. 아니면 무조건 no예요. 그래서 yes, we do. 자, don't로 물어봤으니까 뭐 do에 not 붙인 거니까 yes, we do. No, we don't. 이렇게 답하면 돼요. Doesn't Joe, 자, Joe 3인칭 단수니까 doesn't 됐어요. does 왔죠? 낯 붙여서. Doesn't Joe do his homework? Joe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어? Yes, he does. 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렇게. 그쵸? 물어본 대로. does를 사용해서 물어봤으니까 does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didn't they play soccer before? 그들은 축구를 전에 해보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정으로. 해봤으면 yes. 안 해봤으면 no.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Yes, they did. Or no, they didn't.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무조건 no, 동의는 무조건 yes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해서 의문문하고 부정문 두 더즈 사용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I will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봐요.